누나들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이별편. 은정아, 나 센스가 헤어지지. TV 속 드라마에 나오는 이별을 슬퍼하는 여자. 어떡해? 왠지 남일 같지 않다. 나 수연씨 없이 못 살아. 우리 집 다섯 명의 누나들도 남자랑 헤어져서 슬퍼했을 때가 있었다. 하이 식구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누나들은 이별에 대처하는 스타일도 각색이다. 먼저 우리 첫째 누나. 이별에 공허한 기분을 먹는 걸로 풀기 시작한다. 이별만 했다 하면 몸무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푸드파이터야. 둘째 누나. 그를 잊으려면 1톤의 눈물이 필요하다. 나라잃은 백석처럼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청승의 여왕. 전형적인 비련의 여주인공형. 셋째 누나. 이별은 곧 셋째 누나가 집착을 시작했음을 알린다. 야 이세준, 너 페북의 사진 뭐야? 이 때문에 나랑 헤어지자 한 거야? 이별하는 순간 모든 SNS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는 범죄 스토커형. 넷째 누나. 이별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그 슬픔에 잠수타기 시작하는 넷째 누나. 근데 내가 잠수 중이면 사람들이 몰라줄 때 한 번 더 슬픈 잠수 성애자형.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 누나.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이거. 참고로 막내 누나는 모쏠이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 사랑하고 이별하는 방법도 빠순인 전형적인 모태 빠순이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 저번에 내준 숙제 다 해왔지? 네. 보자. 자본주의의 인간화 조건에서는 이렇게 각기 다른 성향의 우리 누나들이지만 한 가지 똑같은 건 이별에 힘들어해도 금방 또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라의 사실이다. 선생님 몇 살이세요? 네, 여자친구 있으세요? 전화번호가 뭐예요? 어디 사세요? 선생님 너무 멋져요. 뭐 하는 거야? 빨리 비켜. 나와.